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이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국선생을 보시다가 오늘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람도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국선생님, 어떤 거 네, 준비해 오늘은 주셨나요? 좀 다소 이제 역설적인 표현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뜨거운 얼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뜨거운 얼음요? 네. 진짜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뭐 이제 네. 절벽을 넘어서서 이제 빙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뜨거운 얼음 그러면 좀 역설적이잖아요, 다소. 네. 얼음은 차가워야 되는데 왜 뜨거울까? 그럼 녹아버릴 텐데. 아예 생각도 못하죠. 네. 최근에 이제 네. 부동산 상황을 얘기하는 어떤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신조어는 붙이는 게 나름이라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신조어들이 나오는지 네, 한번 살펴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원래 이제 이 뜨거운 얼음이라는 건 이제 뭐 네. 과학 실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네. 섭씨 20도씨의 물에 금으로 만든 전극을 넣어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얼음막이 형성된다고 오, 하죠. 바로 그래요? 이제 그 얼음막이, 그러니까 그냥 영하로 떨어져야지 네. 여름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얼음막이 왜 생길까라고 이제 얘기한 이 이면에 이제 얘기가 보면 이제 네. 2019년에 재건축 등으로 이제 이주 수요가 많게 되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전세 거래량도 증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 또 깡통주택 등의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이런 네네.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 아, 네. 역전세난, 그 다음에 깡통주택, 전세 이런 것들을, 아, 네. 다 총괄하는 용어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뜨거운 얼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예상.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깡통주택 등의 우려로 인해 다시 하락하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이제 네.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별게 다 네.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만큼 이제 안 가겠습니다. 좋다는 거죠. 예. 글쎄, 뭐. 그러네요. 예. 네. 거래매일 절벽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생긴다는데, 이게 무슨 아, 말이죠?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네. 아,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이 주택을 좀 많이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주택 구입 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49%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는 무려 17.3%로 약한15% 이상이 좀 오, 증가를 하게 엄청난데요? 됐죠.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아, 네. 주택의 규모가 작아지는 현상을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2019년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한 5만 건 정도 신고일 기준으로 돼서 이 5만 건 정도가 이제 2013년 8월 4만 6천 건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아, 주택 구입 연령층을 보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한 17.3%가량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게 된 이제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40제곱,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구매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이게 이제 겁니다. 수치가 좀 웃기게 분석이 되네요. 19년 1월하고 예. 2013년 8월 이거를 비교한 거래 거고. 건수로, 그러니까 연도를 네. 따진 거래 건수가 아니라 이제 2013년 8월에 4만 6천 건을 최저 거래량이 이제 4만 6천 건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땐 2019년 1월이 이제 5만 286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야, 때문에, 2013년 8월보다는 그래도 4년, 네, 많네요. 많죠. 어쨌든 네. 그래봐야 이제 한 4천 건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그러게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비교하기에. 최근에 네. 100만 건씩 넘던 어떤 거래량에 이제 연평균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80만 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한40% 가까이 좀 빠졌는데요. 이제 네네. 이런 빠진 상황에서 이제 고령층의 주택 구입이 바뀌었다라는 늘었다. 거,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어떤 되면 이제 이 일까요? 60대 이상의 네. 고령층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핵가족화되는 과정에서의 주택 규모를 줄여서 나갔을 수 있고,
상권이율.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작은 주택을 내가 구매해서 여기에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재창출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그렇죠. 할수 임대사업.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앞으로 지속된다. 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보면은 경기 주택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하나의 또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는 25평, 그다음에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뭐 7, 8평이니까 한 그래도 10평형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오피스텔보다는 좀 아파트가 굉장히 다운사이징으로 네, 하고 아파트 있겠죠? 거래량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예. 이제 40에서 60제곱미터가 제일 많아요. 아, 40에서, 예, 분양평형으로. 분양평형으로 40에서 이제 60제곱미터가 이 전체 거래량, 이 17.3% 내에서도 이제 한 32% 가까이 되니까 주로 이제, 4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네. 18, 실제 실면적 같은 경우는 20에서 25제곱미터 25평, 예, 그 였네요. 정도 나오는 평이 거죠. 아니라 예. 20에서 25제곱미터. 실제는 투룸의 작은 투룸이거나 아니면 원룸의 큰 원룸의 사이즈. 큰 사이즈. 예, 요런 그러니까 것들을 많이 2인 선호한다고 가족이 봐야겠네요. 살거나 아니면 1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처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청소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버릴 거다 버리고. 네. 그러니까 소규모 축소. 그러니까 짐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축소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고. 사람들이 다 축소해 가요. 네. 패밀리마트에서도 이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앞으로는 더더욱나나 이제 옛날에 우리가 파 보면 대파, 예. 쪽파 외에는 없었는데 막 나누고 파인애플도 심지어 반으로 쪼개 팔고 더 이제 짜게 더더 짜게 팔고. 축소 가는 거죠. 그 야, 그럼 최근에는 가정주부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그 사골 국물을 크게 끓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무슨 뭐 오뚜기 식품이다 이런 데에서 1인용으로 뭐 비비고 사골도 뭐 사골국 별게 다 나오잖아요. 맛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줄어들면서 이 1인 가구, 2인 가구, 최소한 2인 가구에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사회의 트렌드가 됐고 그 트렌드를 좀 반영한 수치라고 좀 그래서 보여지겠습니다. 우리는 또 트렌드를 읽어야 네. 또 투자를 실컷 큰 평수에 놓고 나중에 안 팔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제 다운사이징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다가 청약, 서울 별표 끝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뭔가를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하셨죠. 주택시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을 때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장을 얘기할 때는 일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운사이징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무주택자라든지 1인 가구에서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은 청약시장을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죠. 그 청약시장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청약시장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올해 2019년에도 사실 청약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 한만 8천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물론 아직 수도권에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하는 그 우려감에서 이제 청약 불패, 특히 이제 서울의 불패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아파트, 특히 이제 대표 평형이고 가장 인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이제 7억 원을 넘었죠, 평균선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청약을 신청해갖고서, 로또 청약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나. 사실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서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정부 정책의 규제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위 가격이 7억 원이 이제 넘어설 수밖에 없나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다니 사실 이 갭매우기 현상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1, 2년 동안 폭등을 했고 네네. 그 폭등한 가격이 마용성이 쫓아갔고 그 마용성이 쫓아가는 그 부분에 다시 확산이 돼서 네. 나머지 구들이 이제 거기를 받쳐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갭매우기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상승이 됐는데 이 분양가 상승된 것이 이제 조정을 거치거나 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네. 청약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를 그러니까 이제,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실시간적으로 청약시장에서 네. 분양가격이 조정되거나 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청약, 서울에 있는 청약시장 자체도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를 확실하게 보일 거라고. 거의 이제 벌써 거죠. 끝난 것일 수 있죠. 좀 낭패를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초에 이제 하는 뭐 홍제동에 있는 네. 분양과 이제 상계동에 있는 분양시장을 놓고서 이제 아마 3월 7일인가 이제 발표하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네. 조금 이제 방향을 좀 좌지우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지금 이제 네. 무주택자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디를 청약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울에서는 주택을 마련하는 네. 현재로서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법으로 있을 때에는 이제 앞으로 2019년 이후 이제 네. 지금 이후에 봤을 때에는 양극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참 때 네. 결론은 서울에도 미분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나가는 내곡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40평대가 두 배를 뛰었잖아요. 네.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도 미분양이 있었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지역이 미분양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강남도 미분양이 있었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미분양은 올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네요. 저도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청약이라는 건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이번에 청약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집을 구입을 했던 구입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일단 활용한 거니까 예,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한 번의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의 기회는 되게 소중하게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시장 분석이라든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네. 청약 시장의 흐름은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갈아타기 수요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지만 일주택자 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일 때 청약이 미달된다 그랬을 땐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만 해도 지금 분양 예정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다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동남권에는 이제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동남권, 네, 하반기에는 이제 서울에 골고루 이제 지역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네. 동남권은 상당히 헬리오시티 약세장이 네.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약세장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향화로 예, 유지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보고 그 시장에서의 어떤 블루오션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이삭 죽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떨어진 이삭을 누가 죽느냐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신조 위주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서울도 네. 가격 저지선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네, 그리고 네. 서울도 일부 지역 가격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규 어떤 시청자들이라든지 내가 사겠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됐다라는 그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위축된 것이 이제 사실이고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1차적인 원인이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현실적으로 올해 3월에서 5월에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가구가 네. 한 39,668가구가 분양 예정인데요. 이것이 네. 이제 작년에 비해서 18.6%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분양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과 이것이 이제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겪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삭 죽기를 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 현재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면 어쨌든 네. 수도권에도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 구조가 많이 흔들릴 것이고요. 금매물 이전에 이제 경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시장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 금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많은 분들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뭐 부동산에 오게 되면 무슨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많이 지금 참고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네. 확인을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느 뭐 아파트가 뭐 9억, 10억에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뒤져보면은 뭐 8억, 7억에도 거래되지 그렇죠. 않은 사례인데 네. 가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세에 따르는 갭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지역에서의 어떤 구매물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실거래가로 네. 그 지역의 확인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네. 실거래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현실 그 이제 시장에 어떠한 가격 형성되어 있는 거와 실제 거래된 가격가의 어떤 갭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도차라고 저희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금매물이 처리되고 나면 더 이상 금매물을 안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거래가라는 건 이미 계약을 하고 잔금 치기까지 2개월이 걸리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도 중요하지만 현장 부동산을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실거래가는 2개월 전에 가격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워낙 많이 빠르게 그렇죠. 변화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체크한 거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을 지금 네.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뭐 부동산 전망들도 많이 나왔고 네. 어쨌든 뭐 부동산에 대해서 회색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3월 그러니까 2월 중순 때 이후부터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한다라는 전망 추세로 이제 전부 들었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들은 우리와 생각이 바꾸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썼는데 네. 그래서 2019년 말 부자들은 산다. 네, 물론 네, 시기적으로 네. 약간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역발상 투자 전략은 무엇이며 네. 또 이제 최근에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네.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네. 이제 세금에 따르는 절세 비법 아마 이제 이 절세 비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네. 이제 실시간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시는 이제 3월 6일 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아니, 저기 5시까지 네. 잠실교통회관 1층 제1세미나실에서 합니다. 네. 잠실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날 그 초청 강연 하실 분들은 이제 네. 저를 비롯해서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 네. 그 다음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께서 네.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장소도 빌리고 네. 공개적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참가비 2만 원 정도를 받는데 아마 네.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무법인의 또 다솔 네. 세무법인 대표님, 안순남 세무사님은 또 세무사를 가르치시는 네. 세무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워진 주택 절세비법, 이 한마디의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서 큰 아마 절세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절세뿐만 아니라 또 매수 타이밍도 내가 팔고 사고의 문제도 달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저도 예전에 강의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은 역시 매수 타이밍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세미나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처럼 위기 속에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바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월 6일 2시부터입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으로 꼭 예약 필수입니다. 참가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미나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나마.